42, 43에서 배웠던 것을 춤을 통해서 44페이지의 춤을 통해서 연습곡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는 솔과 미로 시작하죠. 제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줄까지 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을 치고 마쳤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자, 맨 끝에 보면, 오른쪽에, 네 번째 줄맨 끝에 보면은, DC, 알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DC는 다카프라고 읽고요. 알핀은 그냥 알핀이라고 말하시면 되는데, 다카프는 처음으로 돌아가라. 알핀은, 그래서, 핀에서 마치라는 뜻입니다. 핀에거든요. 두 번째 줄맨 끝에 있죠. FIN이 핀에겠습니다. 그래서, 일부러, 네 번째 줄까지 다 연주를 하고, 다시 돌아가서 맨첫 번째 줄, 들어가서 두 번째 줄맨 끝에 핀에서 마치게 된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45페이지 행진곡입니다. 행진곡에는 2분음표와 4분음표, 그리고 8분음표까지 다 섞여서 내려옵니다. 8분음표 어디 있느냐 하면은 처음으로 8분음표가 나오는 곳이 세 번째 줄, 첫 번째 마디 보면은, 시, 솔라, 시, 솔라 한 부분에 솔라 부분이 8분음표죠. 위에 이렇게 음표가 있고, 음표에 이제 꼬리가 있고, 그 위에 이런 예, 선이 하나 그려져 있죠. 그게 8분음표죠. 일단은 곡의 전체적인 어떤 박자는 들어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직감적으로 아시게 됩니다. 제가 네 번째 줄 약간 틀리게 쳤네요. 원래 이렇게 간단한 곡을 다시 레슨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가끔씩 있습니다. 예, 45페이지까지 됐습니다.